하지만 정병호 선수 프로링을 통해서 세련 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경험 세트 시작됐습니다. 2, 3세트는 객관적인 데이터다. 허영무가 좋은 토스가 좋은 들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100% 만들어준 이현미씨 머리하고 하고는 정명훈이 아직 1세트밖에 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와서 허영무 붉은색. 예, 1경기 패스파인더에서 정명훈이 괜찮을 거다. 좋아요. 공식전이 무려 7승 1패고 토스전 3승 1패. 예. 초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그런 부분을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한번 오히려 과감하게 한번 해볼까? 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뭐 더블이 과감하게 간다지 테란이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초반에 찌르는 거에 예.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나 지금 아, 이거 허영무에게 읽히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더블인데 이거는 허영무가 네. 허영무가 또 가로부터 정찰을 갖고 자. 원질러 찍은 다음에 세로로 달릴 뿐이란 말이죠. 네. 이거 허영무 선수가 만약에 원게이 3 멀티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과감한 수로 한번 찌르는 형태라 아, 그럼요. 이기거든요. 정찰자 네. 간 다음에 질럿도 찔러서 뭐 달려주면서 이렇게 플레이한 게 아니라 일단은 돈 모아서 코어부터 갖고 그러나 어쨌건 프로토스의 테크트리가 극단적으로 빠른 상황에서 예 바로 더블을 한 정명훈 선수는 아 예 가져갔듯이 질문 정명훈 선수는 막기만 하면 초반에 흔들림만 없으면 정면의 빌드가 지금 성공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센터부터 꽂아버렸는데 네. 이거 보상 받습니다 결국은요. 네, 물론 그 원게이트 4업 드래곤으로 푸시를 하면서 찔러주면서 더블을 가는 프로토스의 플레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개스 조절 같은 거 옵저버! 제트 들어봐도 이거 로봇이야. 맞췄네. 일단 모든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다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허영무 선수가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승부를 보는 게 근데 지금 네. 이거 안 보여주려면은 정찰 막아야 됩니다. 드래곤을. 네. 만약에 안마나 멀티가 없으니까 정명훈 선수가 프로토스가 빠르게 테크트리를 올리면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테란 입장에서 가장 현재 예, 멀티를 하러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일단 보여주긴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다크 템플러 정말 그 가을의 전설이 여러 그때 그 FD가 정말 무서웠던 시절에 묻지마 다크 템플러 테란에게 좋은 경기 많이 펼쳤는데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빌드에서 이겼다라고만 안심하고서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멀티 하네? 그러면서 트리플 하겠지. 트리플에 가겠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다가 수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정면 선수 예. 너무 안심하고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일단 엠베 그리고 마이크도 아무것도 저기 머신샵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데 두 개 다 지금 자, 근데, 머신샵 둘 다 다는 거 보니까 탱크 생산을 근데 엠베만 지었다고 좀 안수할 수 없는 게 털에 하나만 믿고 있다가 그거 드래곤으로 찍어가지고 다크 밀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걸어다 이 드래곤 두드리는 것 때문에 털에 늦어졌어요. 예. 야, 이거 털에 어디 있습니까? 털에 예, 어디 있고 있죠? 털에 예, 허영무 선수가 어때요? 앞마당에 털에 예, 어디 있고 그냥 가면 돼. 그냥 쏙 들어가죠. 예. 탱크 썰고 마인. 예. 아니, 그쵸, 본진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걸로 예, 경기 스파이더 마인보다는 CG 모드로 먼저 개발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걸로 경기를 좀 낼 수는 없어요. 막히긴 막히는데 문제는 그렇죠. 초반에 빌드의 격차는 허영무 선수가 앞지르기 위해서 큰 타격을 줘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좋은 애들 뭡니까? 예. 계속 다템입니까? 예, 바로 스테이지 지나고 있는 애들 보죠. 계속 다템이에요. 계속 다템. 계속 다템. 다템 플러스 테란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허영무 형 겨우겨우 막아내면 그 다음에는 아비토인이 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인 유도를 마인 자 앞쪽 문제죠. 썰어버리면 돼요. 공격으로 썰었어요. 안마다 뒷태킹 안 돼. 뒷태킹 안 돼. 도시 느낌. 이거 다크 죽이면 큰일인데요. 네. 에스립으로 가면서 안마다 돌리면 자원의 격차 좁혀졌습니다. 유리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야, 근데 이 정명훈 선수의 진짜 불가사의한 수비 능력을 생각하면 이거 막아낼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아냈다손 치더라도 이어지는 아비터 플레이에 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떨어주면서 허영무 선수가 트리플렉서스를 네.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또 닦을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선방을 야, 그렇죠. 벌쳐 나가도 정말 좋고요. 정면 선수가 굉장히 선방을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초반에 빌드의 격차를 허영무 선수가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그럼 정면 선수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는 네, 바로 그 트리플렉이 아니라 일단 아비터를 먼저 올렸다는 그 빠른 테크가 정명 선수에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비터의 광역 크로킹 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고요. 지금 움직이는데 예. 터렛 위에만 싸울 거냐고요. 예. 어쨌거나 뭐 여기저기 터렛을 만들어놨고 지금 프로토스가 엄청난 자원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멀티 자체를 테란이 먼저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명 선수 수비만 하면서 예. 안정적으로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기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영문 선수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정명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흔들리고 있으면서 겨우 막았다 싶을 때 아비토리 그 빵 들어온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정명은이 완벽하게 잘 막은 다음에 벌처들이 저기 여기저기 지금 공문 선수 예, 종횡무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정명훈이 초반을 너무 잘한 네. 허영문 선수의 네. 계산대로 지금 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 경기는 정명훈이 낫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3기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튼 다테미랑 카드에 완전히 두 무릎을 다 꿇어버리지 네. 않아서 데미지를도 먹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허영문 선수가 약간 좀 따라가는 입장에서 경기를 지금 펼쳐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아비터가 나오게 됐을 때 정명훈 선수가 예, 리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서 휘둘리지 않게 되면 추가 멀티 예. 앞마당 멀티 자체도 빨랐는데 제이 멀티 그렇죠. 준비까지도 좀 빠르기 때문에 허영문 선수는 무슨 얘기냐면 격차가 있는 만큼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벌처 활약이에요. 그 벌처에 프로브가 털린다든가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물론 뭐 아비터 예. 테란의 테크트리에 비해서 프로토스의 테크트리가 훨씬 빠르다는 이런 변수가 한 가지가 있긴 있죠. 이 아비터가 예, 어떤 그 전투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테란이 초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멀티를 공략하든 그게 아니라면 11시 멀티를 보다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둘 중에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아비터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옵점으로 길 한번 체크한 다음에 아비터가 중앙 하단에 있는 아비터가 움직이면 뭔가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정명훈 선수 정말 예,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죠. 네. 예, 옵점을 슬그머니 한번 가봤더니 그쪽에 골리앗 두기 딱 서있고 야 이러면은 예, 니콜로 6시 지역을 때린다 한들 6시 지역에서 짱도 아, 움직이죠. 6시 지역 아비터 움직이죠. 네, 6시네요, 6시 지역 아비터 니콜 셔틀까지 동반해서 아 여기 아, 6시가 아니라 본진으로 네. 빨랐다. 아예 본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번에 진짜 니콜 가야죠. 니콜 들어왔어요. 셔틀까지 아, 아, 네. 아 마인 데미지 들어갔고요. 네. 아비터는 죽었고 셔틀에 못 타있습니까? 셔틀에 못 타있습니까? 네, 질러 근데 이게 지금 이미 허영무 선수가 데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명훈이 아 그렇죠 정명훈 선수가 이거는 예 아머리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아머리를 파괴하는 정도의 효과 근데 이거는 예, 토스 그, 이거는 예. 토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더 먹을 땐 이렇게 더 모르겠잖아요. 이 리콜 자체도 더 먹고 있는 자세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일단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 사기자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정명훈 선수가 허영문 선수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짐싸두고 나갑니다. 예,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정명훈 선수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허영문가 원래는 테란하고 같은 멀티 먹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멀티를 두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멀티를 팍팍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에 못한 예. 타이밍인데 못한 자 게... 풀어야죠. 예. 시즈 풀어야죠. 그럼요. 불고 어차피 허영문 선수는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니콜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두고 동시 멀티를 무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병력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이템 플러스 것도 아니 그럴 때 가야죠. 정명화 어차피 아비터 체제에 대해서는 배슬도 나와 있기 때문에 EMP만 제대로 들어가면 스테시스 필드 때려줘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에요. 어차피 아, 그 허영문 선수가 불리했던 상황인데 추가 멀티를 팍팍 가져가지 않고 아비터 니코를 갔었던 거는 예, 약간 도박적인 아비터 니코를 갔었던 거는 벌초가 무서워서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초가 무섭지만 그래도 네. 멀티하지 않으면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11시와 10시의 멀티인 겁니다. 바로 그리고 덜명 일어나서 중앙변경은 더 모을 겁니까 정명은 네. 여기 충분히 재미 많거든요. 중앙변경 탱크라인은 원래 정명훈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걸으면서 탱크 힘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게 장점인데 초반부터 앞서 나왔던 정명훈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유리한 네. 상황이에요. 벌처 한 번 더 가요. 2분에 또 갑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상황 체크 더 할 수 있고요. 야. 정명훈 잡고 있어요. 정명훈. 아, 정명훈의 벌처가 가을의 바람을 잠재우고 있어. 지금 바람 안 불거든요. 네. 예, 아까 시원하게 불었던 바람을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네. 여기 경기장이 더워지면 테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요. 가을 아니라 네. 늦여름 되는 거야. 늦여름. 네. 추워지면 가을이 가을도 가을 좋고 하늘이 높은 것도 좋고 바람 불어오는 것도 좋고 캐리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빛의 속도로 일꾼 털려본 적이 있나? 그리고 벌써 벌초가 네. 달리면 끝납니다 지금. 네, 물론 네. 11시 두 군데가 다 돌아가면 아... 이런 재미있는 끝이에요. 지금 탱크의 네. 진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허영무 선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승패가 달려있는 전투입니다. 네, 확실히 1경기에서 네. 허영무 선수가 멋지게 자, 잡았지만 정면의 기세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통하려면 스테시 필드는 100% 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비터 잘 네. 얼굴 아비터를 보여줘. 이 아비터. 전투를 이기려면 스테시 필드가 100% 통해야 돼요. 아비터는 왼쪽으로 맞았어. 본진이 위험하죠. 네. 허영무 왼쪽 빗장 빼도 오른쪽 재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허영무는 니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자신의 배짱을 시험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정명훈이 안 빼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게 정명훈 가야죠. 이게 양 선수가 기세상 조금 더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1위에서 정명훈이 보여줬던 허영무가 보여준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명훈이 싸우자 하는 대로 한 단 싸움해주면 100% 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진의 위기는 감수하고 인구를 네. 그룹 강조하면 스톤 코스가 될까요? 정면 기본 방어가 될까요? 허영무 되기만 하면 돼. 스톤이란 나와야 되거든요. 공이요 스페이스필드로 탱크를 좀 올려야 되는데 길막이라도 해야죠. 수비용 길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명훈 선수가 6시 지역의 수비를 위해서 자, 병력을 뺀다는데 이 병력을 저 병력을 빼가지고 합류시켜야 돼. 네, 자원을 지금 끌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하러 저밖에 없어 지금요. 만약에 허영무 선수가 이 경기를 잡는다고 했으면 앞마당은 주더라도 추가 뭐 확장 기지가 있기 때문에 11시 쪽에 게이트는 주면 안 돼요. 본진에 본진만 파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찌됐든 허영무 선수도 그렇죠. 힘은 생기거든요. 네, 서로 간에 비슷한 자원 먹고 있고 비슷한 양상으로 근데, 가고 있는데 반듯하게 하면 토스가 못 이기거든요. 병력이 그러니까 지금 정면서도 뭘 생각하냐면 굳이 본진까지 힘들게 들어갈 필요 없이 6시 지역에 리콜 들어오니까 정면은 그래 살을 내주고 뼈를 치겠다. 야 정말 1경기에서도 경기 결과도 허영무가 이겼지만 정면의 판단은 돋보였거든요. 정말 100개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50개 100개 필요 없어요. 멀든 게 있어야죠. 패스파인더에서 허영무가 경기를 잡아서 기선을 잡은 것 이상으로 라만차에서 테헤란이 포토스를 잡게 되면 이런 심리전이 필요한 건데 1경기를 갖고 보니 별거 아니었네.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기가 막힌 승부수가 정면 선수의 그렇죠. 경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더블을 하고 나서 어떤 이 셔틀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본진의 엔지니어링 베이 많이 짓고 이렇게 수비 라인 갖춘 게 있을 때 걸어 다크로 걸어가는 다크로 뭔가 데미지를 주겠다고 판단했었던 허영무 선수였는데 정명훈 선수의 수비력이라는 건 디펜스입니다. 자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안 넣었습니까? 허영무 선수는 이번 경기 안에서는 패색이 짙구나라고 느끼고 차를 좁히기가 힘들었고 뭐 이 경기를 뭐 사실상 지금 허영무 선수는 지지가 안 났을 뿐이지 뒤집긴 힘든데 아마 이거 멀티가 멀리면 더 이상 자원줄이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의 그렇죠. 뭐 상황은 끝이 났고 이미 경기는 다시 다 끝난 건데 타전제거든. 3, 4, 5세트 때문에 허영무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명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정명훈 선수도 상대방의 심장부에 바로 그 타격을 꽂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살 말려 죽이는 플레이 소위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3, 4, 5경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플레이라는 거예요. 박근대도 멋지게 진짜 타이밍 줄 줄 알았지 이런 아닙니다. 좌금 진짜 말씀드려 보살 치고 가겠습니까? 이런 경기가 길어지면은 테라는 신납니다. 신만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나 프로토스 지치거든요. 그것이 정명훈 선수가 노리는 건데 정명훈 선수가 저도 곱게는 안 치겠다라는 거죠. 정명훈 선수의 질질 야 이거 정명훈 선수의 메카닉의 화력이 눈돌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돌이 끝나지 않았다. 40 뺀 거기서 당하다니 이런 길드가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명훈의 빛에 벌쳐